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다. 모든 게 주의 은혜입니다. 잘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내려올 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복음의 시각을 가집시다. 이거 된 말씀 가지고 버릴 것은 버리고 갑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2023년 마지막 주일, 그러면서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언약 붙잡고 237 성교 원년의 시대를 그렇게 열었습니다.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참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237 중직자가 세워졌고 237 나라별 담당 장로와 함께 렘넌트부터 전 성도가 다 한 나라씩 제비를 뽑아서 가슴에 품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그야말로 성교 조직이 잘 구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237 성교 시스템을 개교회가 구축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초다. 그 작은 자들이 천을 이룰 것이다. 그 약한 자들이 강국 이룰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성취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나라가, 이런 정말 나라가 있었냐? 정말 처음 들어본 그런 이름, 이 나라들. 정말 생소한 나라들. 평생에 처음 들어보는 이러한 나라들을 제비 뽑은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뽑은 일을 이런 나라가 있었나? 제비 뽑고 보니까 이런 나라가 있어요. 237 선교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지나쳤을 그런 작은 나라들. 그런 이름도 빛도 없는 나라들이 엄청 이 지구촌에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 나라들을 이제 품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기도하게 되니 얼마나 놀라운 시작이냐. 매주 주부에 보면 237 대륙별 중직자 포럼이 실리고 있습니다. 중직자부터 렘넌트까지 자신이 제비 뽑은 이 나라에 대한 소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현장을 복음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 제목들이 쫙 담겨져 있지요. 정말 이런 나라가 있는가 있었는가 하면서 그냥 지나갈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에게 기도의 레이더망이 딱 걸려들었어요. 그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뽑게 했으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제 백과사진 다 있으니까 그 나라에 대한 정보는 다 있잖아요. 자, 이것이 놀라운 선교의 전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내년 응답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우리 여운 교회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루실 놀라운 사역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2023년 마지막 주일로서 이 새해에 응답받을 수 있는 새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새해에 응답받을 수 있는 마음의 밭, 여러분 믿음의 밭, 이 마음의 밭을 갖추는 시간이 돼야 돼요. 준비가 잘 돼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버릴 것을 버리고 가자. 2023년도까지 내가 고집 피우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잘못된 것, 버릴 것은 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자. 왜냐? 새해 응답받아야지 하나님 예배는 축복이 있는데 이 걸림돌 때문에 이 버릴 걸 못 버려가지고 또 응답 못 받아. 또 한 해 또 지나가. 수십 년 동안 그 짓을 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축복이 있는데 이게 딱 걸림돌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 버리고 가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신명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새해잖아요. 그럼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마가복음의 이 마가는 초반에 율법적 종교생활과 은혜적 복음생활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율법적 종교생활과 은혜적 복음생활. 자, 이것도 한 번을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마가가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새롭게 열린 복음시대에 걸맞는 영적 수준이 되어야 한다. 영적 수준, 신분과 수준. 신분은 정해졌는데 수준이야 맞아. 더 이상 과거에 잘못된 율법적 이러한 이 틀에서, 체질화된 이 틀에서 벗어나자. 이것은 비단 예수님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또 옛 틀에 매인 삶을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옛 틀에 매가 불신자 상태에 살던 그 습관 체질,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 체질, 그걸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앉아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그 습관 가지고. 2024년 이제 하루 앞둔 오늘 영계 모든 신도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영적으로 백해무익한 것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해 이루실 언약 성취의 이 주역으로 멋지게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형식적 종교생활입니다. 18절 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마가가 금식을 통해서 버려야 할 예틀, 이 예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금식은 유대교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삶의 지표였어요. 율법적 열심 중 하나가 뭐냐? 바로 금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이 질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요한의 제자. 자, 바리새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례요한의 제자들조차 지금 뭐요? 형식적 종교생활. 여기에 지금 얽매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사람이요. 세례요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션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것을 즐기했어요.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는 흥하에 대했고 나는 쇠하야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데 인생 초점을 다 맞춘 그런 훌륭한 인물이 세례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 서성을 둔 제자들도 같은 영적 흐름을 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형식적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세례요한처럼 복음의 새 시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했어요. 자,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유대인들이라 여전히 전에 이 세례요한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습관, 그 유대 전통, 여기에 딱 율법적 전통에 얽매여 가지고, 다시 말하면 형식적 종교생활에 틀에 딱 매여 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고 따진 것 따집니다. 왜 죄인들하고 세리하고 식사하느냐 따지잖아요. 밥 먹는 것도 죄입니까? 누가고 밥 먹느냐 그게 죄냐고요. 이 율법이 무섭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금식을 안 하시면 거기에 뭐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종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이들은 예수님 향해서 지금 무슨 말합니까?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당신 틀렸다, 당신 퍼벅였다, 감히 예수님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형식적 종교 생활의 틀에서 틀을 깨버려요.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 자체를 틀렸다고, 금식 자체를 그렇게 부정한 것이 아니고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 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그렇게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때 금식하겠냐?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안 먹는다고 앉아있으면 꼴보기가 좋겠습니까? 난 금식하고 있어. 오질 말든지 차라리. 잔치집에서 금식한다고 앉아있단 말이야. 말 되냐?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영적 신랑이에요. 지금 영적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자신이 신랑이라는 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면 신랑 대신 내가 영적 신랑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 없다. 혼인잔치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금식하면 그 생뚱맞은 아니냐. 그러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형식적인 종교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났어. 날마다 새로운 복음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 비유예요. 헤어진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붙이면 평소에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생배에 비가 맞거나 젖었을 경우에 수축 현상이 일어나서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낡은 옷이 더 찢어지게 된다. 여기서 낡은 옷은 뭐요? 형식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율법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낡은 옷, 형식적인 율법, 전통, 그리고 생배 조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참복음,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은 적당히 타협해서 맞춰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흔옷, 율법의 흔옷, 이 적당히 기워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복음의 옷을 입히러 왔다.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두 번째 비유가 뭐요? 새 포도주 비유를 말씀을. 새 포도주의 특징은 아직 다 발효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예요. 발효가 완전히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새 포도주가 탄력이 없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되었냐?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기 시작하고 팽창하게 되면 결국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탄력성이 강한 이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잘 보관할 수 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
그리고 낡은 부대 가지고는 새로운 복음을 감당할 수 없는 율법 체질. 이런 율법 체질의 특징은 수용력이 극히 약합니다. 수용력이 약해요. 수용을 못해, 이해를 못해. 조금만 건드리거나 자기에 맞지 않으면 수용하지 못하고 금세 뭐 터져버려요. 금세 터져버려요. 금세 화를 내. 금세 시험 들어. 금세 낙심해. 이 전부 율법이에요. 율법 체질이에요, 체질. 제가요, 이렇게 유광수 목사님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해요. 왜냐? 제가 금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거의 한 달에 3일씩, 한 달에 3일씩 금식을 했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금식을 그냥 소화만 안 돼도, 아, 하나님 금식하는 것 같다. 뭐 조금만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바로 금식하러 올라가서 무조건 금식. 오살리 기도는 그냥 막 그냥 밥 먹듯이 올라갔다. 기도는 금식 기도. 그 우리 목사님들 그래요. 우리가 유목사님 만나서 복음 못 깨달으면 다 죽었다. 그 저 강태형 목사님 같은 40일 금식을 몇 번 한 사람이라 40일 하면서 막 잘못돼가 버벅대요. 요즘 기가 안 들려 양쪽 다 이거 하고 다. 그런 목사 금식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이구동성에서 우리 이 복음 못 깨달으면 다 죽었을 거다. 다 죽었어요. 근데 이 복음 깨달으면 살아있는 거요. 그 정도 아니라 세계복음을 승인받고 있는 거요. 너무 감사하지요. 이 복음 깨달은 게. 전에는 막 정지하고 판단하고 나 정지하고 너 정지하고 난 죽을 죄인이고 맨날 기도하는 게 회개 회개 회개. 기도가 3일 동안 뭐하냐 회개만 하는 거요. 왜 목이 터져라고. 그래가지고 내 한이 맺혀가지고 기도굴 만드는 게 우리 교회 기도굴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 개교회에 개인 기도굴이 있어요? 없어요. 난 본 적 없어요. 제가 하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기도원 가니까 그 왔다 갔다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기도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게 금식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개인 기도가 필요한데 꼭 필요합니다. 언제나 개인 하나님과 나와 이 만남. 그런데 율법에 잡힌 기도는 율법 기도합니다. 네 죽고 나 죽겁니다. 율법이란 게 맨 정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맨 부정적입니다. 전부 율법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진앙도 안 잘하고 남도 못 잘하게 하고 교회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이 복음 율법 너 죽고 나 죽고거든요. 복음은 뭐예요? 나 살고 너 살고. 할렐루야. 천국이 천국 그냥 막. 막히는 게 없어. 문제 오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완전 새로운 복음 체질의 삶이 되어라. 완전 새로운.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참 힘들어요. 변화되기가. 성경의 역사가 있으면 가능한데 복음 체질을 변화되기 쉽지 않아요. 젊은 우리 렘넌트들은 막 그냥 완전히 그냥 복음이잖아요. 복음으로 자라놓으니까 그냥 뭐 완전히 복음이잖아요. 미래가 엄청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발 깔아놓고 발판 해놓고 우리는 발 이 문 열어놓고 가면 우리 후대들이 2, 3천 원, 5천 원 확실하게 할 거예요. 청교도인 윌리엄 그늘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선행에 힘쓰고 고행을 자초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벌거숭인지 모른다. 영적 벌거숭이. 열심히 하는데 영적 불거숭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영적 불거숭이. 열심히 봉사하는데 영적 불거숭이. 무슨 말입니까? 열심과 봉사, 선행, 경건이 나쁘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난 열심. 복음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 복음 모르셔도 더 열심히 합니다. 원래. 거기에 막 복 축복이 있고 거기 구원이 있고 거기 응답이 있고 그런 줄 알고 열심히 합니다. 복음 모르면서
보험으로 결론 안 난 사람, 그런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느 날 안 알아주면 완전히 시험 들어봅니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준다. 일하는 게 잘 안 되면 막 시험 들어. 하나님 인내 없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아닌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을 더 부끄럽게 만든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봉사하고,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복음 안에서 섬기고. 영계 모든 성도들 본질을 붙잡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형식적인 종교생활 완전히 청산하세요.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축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축제가 돼야 돼요. 내 삶은 막 영적으로 축제야. 단칸방에 살지만 내 영적 상태는 축제야. 천국이야. 그게 정상이 담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024년 새해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기쁨이 샘솟고 생명이 살아나는 영적 역동이 일어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적 정죄의식입니다. 23절을 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치유와 수많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특별히 이적과 이 치유 사역을 행하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먹어줍니까?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확 열린 마음대 찬양 나라를 전하면서 생전에 듣지도 못했던 율법 속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통해서 복음을 들으니까 막 살만한 거예요. 살 것 같지. 그러니까 막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막 인산이네야 그냥.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맞춰지니까 초조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조해진 세력들. 그들이 바로 유대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큰일 났어. 자기들이 지도자인데.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인데. 종교 하나밖에 없어. 유대교인데. 이게 예수가 예수라는 게 된 목수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뭐 전국을 휘젓고 다니니까 이게 지금 자기들 위치가 영적 지금 이 최민이 말이 아니라 말이에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음해해가지고 꽃들을 잡으려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동선을 따라서 그렇게 예의주시하면서 율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그만 보고 있었어요. 드디어 꽃들이 잡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됐고 가다 동선이 가다 보면 밀밭 사이라 밀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밀을 잘랐습니다. 밀을 잘라가지고 배가 고파 그렇게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잘라가지고 먹었어요. 사실 이것은요 당시 문화적 관습에서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이 날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자, 이들이 가지고 있던 안식일 규례 중에서 하나가 뭐냐?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된다 그래요. 노동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지금 똑같아요. 저 뉴욕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가스를 못 켜요. 옆집에 가서 가스 켜달라고. 엘리베이터 못 눌려요. 노동이라고. 또 눌려달라고. 내가 몇 층간 또 눌려달라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완전, 지금도 그러겠다. 지금도 똑같아요. 2000년이나 지금이나 안식일에 움직이면 노동이요. 뭐 차를 탄다. 우리도 어릴 때 그랬어요. 주일날 공부한다. 두드리 맞아요. 종 땡쳐야 돼. 주일날 땡치고 월요일 딱 땡쳐야 공부해요. 뭘 사 먹었다 죽는 거요. 주일날 뭘 사 먹었다 저주받는 거요. 그러면. 심지어 기도하다 눈 떴다 봉사되는 거예요. 그런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요. 무서워 그냥. 얼굴들이 편한 얼굴들이 없어. 다 쫄려가지고. 찬송가는 내 영혼 평안해. 찬송을 부르는데 얼굴 다 찔려서 율법에 하도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 이 노동에 해당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시비가 붙었어요. 이삭을 잘라서 손을 비볐다. 추수와 타작을 한 것이고 손으로 푹 불었다. 이 키질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처음으로 노동했으니 이제 이렇게 노동했으니 안식일에 규례를 범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적 정죄 의식 속에 살아온 바리새인들, 예수님 기가 막히지요.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의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을 치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도망을 치다 보니까 먹을 그런 것들을 챙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굶주렸습니다. 이때 이 다윗과 그 일행들이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이 진설병을 성전에 들어가서 먹었어요. 이건 율법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다윗을 완전히 신앙의 모델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면 꼼짝을 못해요. 예수님이 제시한 것입니다. 무슨 말? 하나님 정죄했냐? 배고파서 먹었는데 그걸 정죄했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꼼짝이 못하게 만들어 놓고 다음에 본론을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있는 이유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없으면 안식일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이유도 마찬가지.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해서 규례나 형식보다도 사람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참된 안식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참된 안식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다.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첫 사람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를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참된 안식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끝으로 행복하긴 한지는 몰라도 안식이 없어요. 참된 안식 찾아보려고 인간들이 뭘 만드느냐? 종교를 만들었어요. 나서 좀 편하게, 좀 행복하게, 좀 안식해보자. 종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 노력도 연구도 많이 합니다. 윤리, 도덕적인 선행도 통해서 뭔가 안식의 답을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할수록 공허해요. 뭐 이상하죠. 공부를 할수록 목마르고 뭐 돈 벌면 벌수록 목마르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좌절만 올 뿐인 것이 이 세상에. 자, 이 문제는 참된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자는 삶의 내용이 달라야 돼요. 불신자하고 달라야 돼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율법적 정죄의식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는데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참 무섭지요. 율법이 무섭습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를 잡아 죽일 고발할 것 그것만 주시했습니다. 예수님 일거수일 투족을 율법 어긴 안 되기나 은혜 받을 생각 안 합니다. 율법 체계들은 체크만 합니다. 체크 참고를 합니다. 절대 은혜 받고 변화될 자신은 없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쳐주기만 해봐라 꼬투리 잡겠다는 겁니다. 안식일인데 이들의 규례를 보면 안식일에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래 나와 있어요.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 당장 생명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안식일에 고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의도를 아시고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3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의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모든 것에 가장 앞장선다라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해주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자의 회복에 전혀 관심 없어요. 손 마른 자 치유됐다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를 이용해서 예수를 고발할 것인가 그게 고발할 것만 관심 있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보느냐 따라서 그 삶은 극과 극으로 바뀝니다. 극과 극으로 영계 모든 성도들 백해무익한 율법적 정죄의식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왔어. 생명 살리는 절대 복음 체질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안전키가 크고 머리가 큰 집사님이 있었어. 예배 때 집사님이 앉으면 뒤에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여. 목사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날 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키 크고 머리 큰 집사님 턱 앉으니까 뒤에 앉은 사람이 아이고 오늘 예배 다 베렸네. 오늘 예배 다 드렸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머리 큰 집사님이 되돌아보면서 뭐라 했냐 이거 참 인자가 머리 들 것도 없네 예수님 한 말씀을 말이지 인용해가지고 농담 삼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서로 그렇게 서로 웃고 서로 이해하고 머리 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가능하면 뭐 좀 키가 크다든가 머리가 크면 좀 옆쪽이나 뒤쪽에 앉는 게 좋지요. 남의 피해 안 주게 가능하면 그런 게 좋은데 뭐 그렇게 안 될 경우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망치면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 조그만한 거 하나 가지고 갈등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시각을 가리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시각 가지느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2023년 마무리하는 오늘 영계 모든 성도들 형식적 종교생활, 형식적 나 중심의 종교생활 그 청산하세요. 그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은혜 안 됩니다. 믿음 안 자랍니다. 남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 저렇다더라, 이 사람 저렇다더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가면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신앙 안 잘합니다. 여러분만 손해요. 하나님은 이 영교회 통해서 237나 5천조 향하여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치월장 그냥 도전해 나가고 진행합니다. 형식적 종교생활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행복합니까? 평안합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 하고 있냐고요. 형식적 정죄의식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못합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신앙 안 자랍니다. 예배수일 예배의 중요성,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그럴 바에 교회 나올 필요 뭐 있어요? 집에서나 앉아서 심심하면 뭐 그냥 인터넷 통해 보지. 이 어려운 걸음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2024년도에는 내 속에 있는 형식적 종교생활, 율법 체질 완전히 벗어나서 이 정지하고 판단하는 거 완전히 빠져나왔어. 살리는 복음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목해 유혹해봐서 오케이. 서로 살 이해하고 충분히 그래 말이야. 이해하고. 제가 이 유창전도를 7년 7개월 하면서 살인자도 보고 도둑도 만나고 전과자도 보고 매주를 보는데요. 이해가 되더라니까. 저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을지 모른다. 내가 그랬어요. 나도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 성질 급한 사람인데 만약에 내한테 시비를 건다든가 내가 가만히 있겠냐? 내 자존심에. 날 때리면 내가 가만히 있겠냐고. 반 죽이지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현장을 만들지 않았어.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안 왔어. 내가 유치장에서 죄수들 보고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사람 내가 싸워야 되겠다는 현장을 하나님이 지켜줘야 그런 일이 없었어. 너희들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겨. 시험에 들리하지 마옵시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안 생긴다니 안 생긴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정말로 지금까지 지낸 거 하나님 은혜지. 자꾸 싸울 일 생기고 화날 일 생기고 자꾸 막 분쟁할 일 생기면 사람이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 된다니까요. 기도하면 복음으로 딱 무장되면 그런 게 없어. 아예 그런 거 자체가 없어. 오질 않아. 희한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로 내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 의식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완전 복음 체질 되었어. 서로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만나면 예수 향기가 나. 쿨인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향기가 나. 생명사는 복음적 신앙생활에서 2024년 힘차게 그리스도 절대 제자가 되겠다는 결심하는 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2023년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금도 응급치료 환자들이 꽉 차 있는데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건강 주신 환경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3년 이제 하루 남았는데 버릴 거 버리고 가는 예언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형식적 종교생활, 율법적 종교생활 그만두고 완전히 복음적 시각 가지고 복음체질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